떨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.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면서 비겁하게 핑계대지 말고요. 알겠어요? 저 그럼 이만. 아, 그리고 아저씨 그 정도면 괜찮아요. 남자답고 듬직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보시라고요. 무슨 남자가 쩨쩨하게. 선생님, 정말 죄송했습니다. 선생님 무섭네. 하, 역시 이 병원 여자들 대단해. 뭐 하느라고 늦는다고? 배달. 배달? 야채장사 한다고 얘기했잖아. 진짜였단 말이야? 걔 이거 정말 다 맞나오네. 아, 늦어서 죄송합니다. 어, 왔어요? 네. 괜찮아요, 우리 좀 막았어요. 인사해요, 내 친구 오영 씨. 아, 안녕하세요. 지혜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진국입니다. 아, 예. 오늘 배달 많았어요? 오늘 또 새로운 곳에 납품 들어갔거든요. 우와, 진국 씨네 야채 인기 좋네요. 우리 가게 야채가 원래 좋잖아요. 아, 영심 씨, 저희 야채 한번. 저기요. 네? 솔직하게 말해보세요. 뭐 있죠? 숨겨진 재벌 이세라든가? 아님 어디에 사놓은 아주 비싼 땅이 있다던가? 스마. 아,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지애가 야채 장사. 아,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원래 예쁜 여자들은 어떤 말을 해도 다 용서가 되거든요. 저 혹시 하긴 뭐 이렇게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있나? 제가 좀 그렇죠. 지혜야, 이쁘면 사람 보실 줄 아신다. 그렇지? 그럼 볼수록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아. 애비는 오랜만에 출근하니까 어떠냐? 할만해? 좋아요. 그럼 이제 그만 휠체어에서 내려오시죠. 다 나으신 것 같은데. 아니야, 아직 멀었어. 지금도 이렇게 왼발이 살짝 디디면 얼마나 아픈데. 아이고, 엄살쟁이. 저걸 누가 말리냐? 아이고, 애미가 고생 많지? 네, 아버님. 저 이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. 아, 그럼 안 되지. 어떻게 얻은 며느리인데. 애미야, 앞으로 자꾸 저기 용기가 괴롭히면은 나한테 일러. 네, 아버님. 그리고 낮에 약 배달 올 거야. 눈에 좋은 거니까 빼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. 응? 감사합니다. 역시 우리 할아버지 센스는 알아들여야 돼요. 야, 잘 먹겠습니다. 아, 그래, 맛있게 먹어. 아주 출근 도장을 찍는구만. 아예 쿠폰북 하나 만들어줄까? 20번 채우면 닭 한 마리 공짜 어때? 야, 뭘 또 공짜로 주냐? 지금 주는 밥도 아깝구만. 이럴 거면 아예 연주 언니를 데리고 가서 살아요. 마야 그러고 싶지. 연주만 좋다면. 밥 먹자, 밥 먹어. 이렇게 우리가 수다 떨 시간이 없어요. 은호, 너 빨리 가서 밥 먹고 촬영하고 오빠는 얼른 맞고 가서 병원 가고. 슬비, 너 엄마 빨리 도와드리고. 다들 오케이? 오케이? 아유, 은주, 너도 참 어지간하다. 결혼 얘기만 나면 이렇게 쏙쏙 빠져나가니까 내가 애간장이 다 타네. 아이고, 불쌍한 우리 동건이. 밥이라도 많이 먹어라. 제 마음 알아주는 건 어머니밖에 없습니다. 제가 요즘 죽겠습니다. 이 어린 것들도 결혼해갖고 알콩달콩 사는데. 우리가 조금 예쁘게 살긴 하죠. 그치, 서방님? 아유, 그럼. 이거 하나 먹어볼래? 마누라. 아. 아. 아우, 예쁘다. 너무 잘 먹는다. 왜요? 이렇게 하는 거야. 아유, 아유, 아유. 아이고, 어떻게 하는 거야? 아이고, 아이고. 고맙습니다. 아, 참. 이거. 이게 뭐예요? 장인어른들이요. 됐어요. 이럴 필요 없어요.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픈 사람만 생각해. 수술은 받게 해야지.
치료도 못 받고 죽으면 우리 모두 마음 아파, 드려. 그리고 사이가 장인 어른한테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. 자, 가자. 고기 좋은 걸로 담아. 우리 미자 입맛 까다로운 건 자네 잘 알지? 아이, 그럼요. 아주머니 차도 좀 있으세요? 어, 그냥 그렇지 뭐. 그래도 할아버지 같은 분 없어요. 몇 년 동안 아줌마 병수를 혼자 다 하시고 우리 마누라도 할아버지 차 말하고 어찌나 바가지를 긁어대는지.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. 고기 다 담았어? 아, 예.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일세. 허공에 몸을 맡기고 살아간다네. 흰구름, 너는 어찌 그리 나를 많이 닮았느냐.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가. 엄마. 아, 그래서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 돈을 주냐고. 아, 민서방 돈은 뭐 썩어둬라? 엄마 진정하세요. 이렇게 화내실 일이 아니잖아. 이 돈 드리고요. 글쎄,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주냐고. 뭐가 이쁘다고. 이뻐서 드리나. 사람이 죽어간다니까. 글쎄, 네가 알 바 없는 사람이야. 그러지 말고 드리세요. 우리 애들한테 용서 받았잖아요. 남도 돕는데. 남이면 차라리 100번이라도 돕지. 엄마, 우리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하기로 해요. 아버지 그냥 이대로 보내면 우리 다 불편하잖아. 난 안 불편해. 참. 여기다 두고 갈게요.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. 너도 날 용서했잖아. 그게 힘이 됐어. 너한테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. 별 말씀을. 우리 그딴. 그동안 고마웠어요. 데려다 줄게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경아 씨, 다시 돌아올 건가요? 전화할게요. 데려다 줄게요. 서도 이제 딱 해서 어쩌나. 아이고, 이를 어째. 선녀는 뭐 한다고 만났어? 아, 애비가 딸 얼굴 보고 싶은 거야. 당연한 거 아닌가.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어? 인생이 어디 뜻대로만 흘러가든가. 바람 따라 구름 따라. 아, 집어쳐. 그러면 신압댕이. 아니, 아직도 그런 걸로 여자들 꼬시나 보지? 미자는 좀 어때? 오늘 내일 해. 마지막으로 원 없이 할 수 있는 치료 다 받게 해주고 싶어. 열분하네. 열분났어. 미자 수술비야. 고마워. 내 자네 마음 따뜻한 거 내가 알지? 따뜻한 거 좋아하니. 당신 만나서 버림받고 냉동인간으로 살았습니다. 나 따뜻하다고 하는 사람 하늘 아래 없네요. 그건 자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지. 마지막 가는 길 노잣돈이다 생각하고 주는 거야. 가서 미자 누나한테 똑똑히 전해. 젊은 시절 남의 가슴에 피멍들게 해서 벌받는 거라고.